전임 도정에서 추진하다 의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민선 8기 도정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상하수도 등 일부 시설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네, 앞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립 계획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번 재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되다 설립이 무산된 시설관리공단. 하수도와 환경, 공영버스 등 공공인프라 운영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당시 찬반 논란 속에 거대한 공단 규모에 비해 업무 효율성과 경제성 등 설립 계획이 의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영훈 도정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부서에 대한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 및 시설관리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게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정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하반기 안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직 기본 계획이 수립되진 않았지만 경제성 등 반대 여론을 감안해 공단 대상을 하수도 등 일부 환경시설로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적절성과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과 인력 수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 의회에 반대에 부딪혀 설립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재추진을 위해 의회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또 지난 도정질문 등에서 오영훈 지사와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는 데 따른 경제적인 문제와 방만 경영 등 부작용을 막을 방법, 기존 제주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